안녕하세요. 고광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입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J 프로그램을 띄워놨고요. 실습할 파일을 드래그앤드랍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측정할 입자 분석, 네. 오늘 데모할 입자 분석에 쓰일 이 파일에서는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고광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입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프로그램과 전자현미경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먼저 입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 있는 스케일바에서 실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셋 스케일을 하려고 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셋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네. 화면을 크게 키워서 네, 스케일 바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셋 스케일 메뉴로 가서 이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윗부분, 글씨가 이제 없는 윗부분을 두플케이트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하나하나 동그란 입자들의 사이즈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일단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8비트를 일단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드저스트로 가서 트레셔홀드에서 트레셔홀드를 적당히 지정을 해야 됩니다. 트레셔홀드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오토로 하면 적당히 지정이 돼요. 적당히 지정이 돼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남게 돼요. 이 검정색 동그라미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중첩된 동그라미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건데, 이 중첩된 동그라미를 떼내야 됩니다. 그 떼내는 메뉴가 프로세스의 바이너리에 들어가서 워터 쉐드라는 메뉴예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게 돼요. 떨어진 다음에는 Analyze Particle이라는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무한대로 큰 것까지, 혹은 아주 작은 것들은 이제 뭐 생각하는 그런 파티클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제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큘러리티, 얼마나 원이 되는지, 원이 너무 찌그러진 원은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0.5부터 1까지의 완벽한 그런 원을 측정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결과를 보여주고 서머라이즈까지 하는 걸로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총 측정된 원은 360개가 됩니다. 이렇게 360개 원이 측정이 되고요. 이 실측한 데이터는 여기 나오게 됩니다. 360개의 데이터가 여기 1부터 360개까지. 네, 그래서 여기에 입자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넓이가 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Save As 해서 바탕화면에 Save As.csv 뭐 이런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결과 파일을 다음과 같이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기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크기를 이 엑셀 파일에서 πr 제곱, 학창시절에 배웠던 πr 제곱을 이용해서 지름과 반지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리절트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서머라이즈 혹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것도 확인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알 제곱. 예, 실제로 이제 이거를 예, 파이를 예, 3.14라고 이제 예, 하고 파이 알 제곱이니까 다음이 예, 스퀘어 루트를 써서 이제 스퀘어 루트를 써서 이거를 예, 하게 되면 이 부분이 R이 되는 겁니다. R. 그래서 지름은 디아메터는 예, 이것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지름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버러지를 하게 되면 디아메터의 평균이 얼마인지 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2.4 마이크로미터에 플러스 마이너스 0.4 정도 되는 예, 파티클 사이즈를 갖는 그런 입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